안녕하세요, 바이런입니다. 제2공장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요즘 캄보디아 날씨는 정말 너무 더워서 공장 직원들도 가급적 그늘에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2공장을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갑니다. 캄보디아 설날이 내일 모레인데 이후에나 날씨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납품업체에서 고맙다고 선물을 주고 갔습니다. 캄보디아 선물은 어떨까요? 캄보디아 부정이라고 선물이 들어왔는데 요 가격이 110불.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뜯어봐야겠습니다. 오픈! 너 아웃사 하시잖아. 응, 젠. 여기서 있네. 신의 과일러. 아, 이거 110불짜리면 이 110불짜리가 진짜 110불이 들어있는 거야? 뭐야? 제일 위에는 위스키가 있네. 크리스마스 리버스. 언제 거야 오늘? 아, 이게 딱 스컷으로 돼 있구나. 썸 조이 반대? 일단 젠 해가지고 요거부터 떼지. 캉르부터 떼지. 캉르. 자, 1번은 요게 있어야지 그 캄보디아 세관을 떼었다는 얘기입니다. 발렌타인이고요. 크리스마스 리저브드고 몇 년산이냐. 일단 발렌타인 당첨. 이 스페로우 그건데, 그치? 제비. 일단 두 번째는 초콜릿 알리시아. 어느 나라 거야 이거? 아, 중국 거 같은데? 중말로 적혀 있어서. 이거 그렇고 세 번째는 예, 홍순이라고. 이거 제비집이에요. 제비집. 제비집. 이거 되게 잘 먹더라고. 아니 진짜 껍데기를 봐. 이 세 번째는 이게 뭐야? 잭 캐커? 그러니까 감자칩. 아, 맛이 여러 가지구나. 감자칩 두 개.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포도주네. 펀트라이 언미야? 미인인데 얘 왜 이러고 있니? 펀트라이 뿌라이 하면 쑤르거리잖아. 이건 샴페인? 아닌데? 포도주? 와인이지. 프랑스 와인이네? 아씨. 포도주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포도주면 발렌타인 저거 하나만 해도 오리지널이 비싼데. 그리고 쿠키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쿠키면 두 개씩 넣었지. 그 다음에 벤즈, 이것도 그냥 과자 쪼가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게 종합선물 세트지. 타워 라는 게 있고, 그냥 저거 깍대기 같아. 이거 과자 쪼가리 두 개 또. 아니 참. 야, 그 통 줘봐. 엄미한 스콜. 아, 스콜. 몇 년산이니? 아, 모르겠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110불이라는 얘기네. 대박인데. 알겠습니다. 요 과자는 또 똑같은 게 있구나. 다. 이렇게 110불어치라고 하는데, 110불어치 되나? 캄보디아 직원 말로는 70불에서 8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끝! 이맘때가 되면 공장에서 직원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직원들은 3월 말부터 4월 초에 공장을 퇴사하고 미리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 친척들과 캄보디아 새해를 준비합니다. 공장에서는 납기가 하루하루 바쁜데 캄보디아 직원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찍 고향으로 향하지는 않지만 전체 직원 중에 5%에 해당되는 직원이 빠지면 생산은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캄보디아 최대 명절이니 직원들이 고향에 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명절에는 이렇게 선물이 들어오고는 하는데 주로 맥주와 음료수가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직원들은 이곳으로 제사를 지내고 집에 갈 때 나눠 가져갑니다.
15년 전에는 납품업체에서 직원들에게 돈으로 주었는데 납품업체에 절대로 돈으로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돈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불량품이 나와도 눈 감아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돈은 허용하지 않고 명절이나 한 번 정도 성의껏 과하지 않게 선물로 주는 것까지 허용합니다. 대신 명절에는 제 돈으로 직원들에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절 전에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공장에 방문을 하고 치안이나 명절 기간에 경비, 화재 등을 신경 써주겠다며 맥주나 음료수, 금전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훈센 정 총리의 아들 훈만엣이 작년에 총리로 선출된 이후 공무원 채용은 신정부의 공공개혁 중 하나라며 공정성, 투명성, 정확성을 담보하는 단일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를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 군경 최저임금 15달러에서 30달러 인상하여 일반 공무원의 새 최저임금은 300달러, 교사, 의사는 318달러, 경찰관은 314달러, 군인 295달러입니다. 이후 캄보디아 부정부패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외국인 눈에는 아직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국내 땡땡은행이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 350만 달러를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재판부는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관계는 캄보디아 내국 법인과 내국 기관의 관계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캄보디아 재판부의 판결은 어떨까요? 캄보디아에서는 당연히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공무원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브로커의 능력은 땡땡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정답은 자동차입니다. 비즈니스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렉서스 570은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집은 허름한데 살아도 차는 좋고 큰 차를 선호합니다. 요즘은 할부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새 차도 많이 구매합니다. 숍에 앉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브로커들입니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중국인한테 얼마를 뜯어냈다는 소리를 자랑스럽게 서로에게 정보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참 좋은, 좋아 보이는 브로커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캄보디아 사람들끼리도 사기치고 참 많이 당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잘해주면 그만큼 바라는 것도 있기 마련이지요. 한번 사기를 당하면 정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정이 뚝 떨어집니다. 여기 살고 있는 교민분들은 한 번씩은 당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화가 나지만 저를 포함한 교민분들이 한국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도록 꼭 참아가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이 참 많았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